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도 요괴워치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공략은 레전드 요괴 웅가라는 녀석을 해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요괴들이 필요한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요괴 웅가를 해방하는 데 필요한 8마리의 요괴는 다시마군, 이무기, 뽕쟁이, 쌀알령감, 구미, 때리멍, 센닭끼리, 겁주기인데요. 이 중에서 이무기랑 구미 이두 가지를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무기랑 구미 같은 경우는 원조, 본가 각각의 버전에서 한 마리씩밖에 얻을 수 없는 한정 요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두 마리의 요괴를 다 얻기는 어렵고,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고요. 친구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메달 교환을 한 다음에 요괴 대사전에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랑 구미를 각각 얻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 공략은 나머지 6마리 요괴들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원조 버전에서 등장하는 이무기, 본가 버전에서 등장하는 구미 같은 경우는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마리 요괴를 얻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요괴는 다시마군이라는 요괴인데요. 다시마군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마군 같은 경우는 갈매기 포구의 동쪽에 있는 해변 동굴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해변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요괴가 바로 미역군 다시마군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있죠. 기억나시죠? 고전 요괴인 인어를 구출할 때 우리가 다시마군, 미역군, 미역뿌리 양을 열심히 잡아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마군이 뭐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진짜 없다는 분들은 여기 와서 다시마군을 잡으면 되고요. 아마도 다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스토리를 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마군을 잡다 보면은 다시마군 같은 경우는 E랭크 요괴이기 때문에 또 친구도 벌써 바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친구도 금방 되기 때문에 얘를 얻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마군.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요괴는 뽕쟁이라고 하는 C랭크의 요괴인데요. 뽕쟁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진달래 다운타운에서 C랭크 반응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랭크 반응 중에서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아래에 있는 C랭크 반응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쪽에 위쪽에 보면은 병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병원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 근처에서 찾으시는 게 그나마 쉬울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C랭크 반응이 있죠? 한번 살펴보죠. 뽕쟁이가 있는지. 오케이. 뽕쟁이가 있죠?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뽕쟁이 같은 경우는 아마 우유를 좋아하는 요괴예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를 챙겨 오시고 하면은 조금 더 친구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우유 같은 경우는 언덕 마을에 온천에 가면은 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유를 한번 줘 보도록 하죠. 오케이. 꿍, 맛있어. 자, 뽕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잡는 것 자체는 금방 잡아요. 한 번에 친구가 되어 줬네요. 오케이, 뽕쟁이. 예스. 뽕쟁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뽕쟁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뽕쟁이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자, 만약에 뽕쟁이가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진달래 윗마을로 일단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 내려와서 주차장 쪽을 한번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C랭크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지금 보면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위쪽을 갔다가 여기 주차장을 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뽕쟁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한 요괴는 센닭끼리라는 요괴인데요. 센닭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시 거북 퀘스트를 할때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들리 마을에 강가 주변의 C랭크 반응을 찾으셔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쪽 독고산으로 들어가서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독고산에서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는 요괴들이 있죠. 이 요괴들 중에서 센닭끼리가 또 등장을 해요. 자, 지금은 없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하면은 센닭끼리를 또 금방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없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자자, 센터끼리 왜안 나와? 나올 때까지 해보죠. 나와줬네요. 자, 그럼 센터끼리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얘는 뭘 좋아하더라? 자, 한번 봐야겠네요. 얘는 삼각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삼각김밥을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빙의를 걸 여유가 안될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도 한번 전체 공격을 해볼까요? 야, 왜 얼짱전이 빙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여유 안 된다. 걸리지도 않았네, 거기다가. 자, 찌르기를, 안 되네요. 아무튼, 센다끼리 같은 경우는 C랭크 요괴이고, 이렇게 금방금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몇번 잡다 보면은 또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았네요. 한번 제가 몇번더 싸워보죠.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 잡아보죠. 자, 없으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게 뭐 레어 요괴는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나는 요괴는 아니에요. 벌써 또 나왔죠? 근데 이거 C랭크가 맞던가? 자, 일단은, 오케이. 세 마리나 나와줬네요. 빙이 좀 걸어, 빙이. 아예 빙의를 걸어, 빙의. 백기공주. 그냥 잡아야겠네. 아이템이나 주면서. 빙의가 걸려버렸어, 오히려. 아이템 주고 나서 그냥 잡아보죠. 센다끼리 자체는 뭐잘 나오기 때문에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친구도 금방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려나? 오케이. 센다끼리 친구가 되어줬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센다끼리는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한 요괴는 겁주기라는 S랭크 요괴인데요. 겁주기를 공략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도 겁주기를 잡아보죠. 자, 겁주기 같은 경우는 일반 스테이지, 일반 던전에서는 등장을 하지가 않고요. 겁주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횡단보드에서 초록불로 바꾼 다음에 신호 위반을 5번 해줘야 돼요. 자,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5번을 하게 되면은 겁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겁주기는 상당히 강한데요. 친구로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음식, 고기 같은 거를 챙기고 미리 저장도 해놓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잡아보죠. 고기를 비싼 거를 한번 주고 잡아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빙의를 걸게 되면은 우리가 찌르기를 통해서 또 동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빙의를 걸어주는 요괴를 파티에 한 마리 정도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백기공주로 한번 필살기를 써주고 잡죠. 자, 겁주기를 공략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도 따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편이 안 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편이 죽게 되면은 겁주기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우리 편의 체력이 닳으면은 체력 회복을 바로바로 해줘서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겁주기 잡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체력을 회복해주면서 잡다 보면은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S랭크이다 보니까 친구가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한 제가 했을 때는 10번에 한번 정도. 야, 친구 또 됐어. 겁주기가 친구가 되어줬네요. 역시 좋은 고기를 주니까 친구가 좀잘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겁주기를 또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겁주기. 겁주기 벌써 3마리째네. 자, 그 다음에 얻어야 되는 요괴가 엄청나게 어려운 요괴인데요. 바로 쌀알 영감이라는 레어 요괴입니다. 이 요괴 같은 경우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초록색 동전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요괴이고, 전철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요괴들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요괴이기도 한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요괴 스팟을 통해서 쌀알 영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암흑경하고 조금 비슷한 방법인데요. 이번에도 요괴 스팟을 조사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조사해 볼 스팟은 마음을 담은 편지는 어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쌀알 영감이 안 나오면은 다시 계속해서 쌀알 영감이 나올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괴 스팟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진달래 다운타운에 두 곳, 그 다음에 진달래 타워에 세 곳, 이렇게 총 다섯 곳이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조사해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병원 위쪽인데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다운타운에 한 곳이 더 있는데 거기를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터널이 한 곳이 있어요. 자, 저쪽 오른쪽에 지금 터널이 보이는데 그쪽 근처에 있습니다. 가자.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없네요. 우체통이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다운타운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다운타운에 없으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우선은 산대바람촌으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주면은 진달래 타워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달래 타워에서 찾아야 될 곳은 우선은 여기. 지금 여기도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인데 지금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 두 곳도 또 찾아보죠. 자, 두 곳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쪽에 계단을 올라가 준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가서 역 근처에 있는데요. 가보자. 여기 우체통 말고 여기에도 우체통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으면은 마지막 한 곳, 거기도 가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은 진달래 타워의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 없네요. 지금 다섯 곳을 전부 다 찾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다는 것은 일단 다섯 곳은 전부 다 없어요. 이럴 때는 집으로 일단 간 다음에 하룻밤 잠을 자고 나서 다섯 곳을 한 번 더 조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곳을 다니다 보면은 우체통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우체통을 탐색을 해보면은 또 요괴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쌀알 영감이 아니고 달견이라는 요괴네요. 이런 식으로 쌀알 영감이 안 나오게 되면은 저장했던 곳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말을 걸어줍니다. 자, 말을 걸어주고 아이템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집에 다시 돌아가서 7번, 그러니까 적어도 7번 정도 잠을 자고 나서 다섯 곳을 다시 한번 찾게 되면은 요괴 스팟이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우체통이 보이지 않으신다, 이러신 분들은 집에 일단 간 다음에 날씨가 비가 안 오는 날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은 우체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쌀알 영감 자체가 레어 요괴이다 보니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찍 만나시는 분들은 한두 번만에 만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안 나올 때는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쌀알 영감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우선은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준다면 다시 불러오기를 해도 우체통에서 쌀알 영감을 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쌀알 영감을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싸워보도록 하죠. 허허허허허, 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 따끈따끈 폭신폭신 쌀알 영감이라네. 자자, 내게도 따끈따끈한 밥을 주마. 밥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오케이, 싸우자. 니노, 각오는 되어 있겠지. 자, 그래서 얘랑 싸울 때는 삼각김밥, 가장 비싼 거를 주고요. 레어 요괴니까 아마 친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잡을 때 최대한 빙의 같은 거, 찌르기, 음식 이런 거를 한 번에 주면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빙의를 걸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찌르기. 아, 벌써 잡아버렸네. 약하니까 일찍 잡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친구가 안 되었으면은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해서 계속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쓰러트린 쌀알 영감이 다가왔다.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데 필요한 쌀알 영감도 친구가 되어줬네요. 친구가 될 테냐? 난 윤기가 차르르해서 맛있단다. 예. 아, 진짜 힘들었네. 쌀알 영감. 쌀알 영감. 야, 진짜 힘들다. 아마도 이번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데 필요한 요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쌀알 영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요괴 뽑기를 해서 운이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야, 고생해서 얻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괴는 바로 씨랭크 요괴 때리멍이라는 요괴인데요. 때리멍 같은 경우는 울창산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보 슬라이더라는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때리멍 같은 경우는 레어 요괴라서 쉽게 만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쪽에 중간 지점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근처에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괴 한 마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요괴를 때리멍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곤충 채집을 했다가 그러니까 탐색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요괴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때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멍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싸워줘서 또 친구로 만들면 되죠. 오케이, 얘는 뭘 좋아하더라? 야, 뭘 좋아하는지 보지를 못했어. 얘는 아마도 그 문방구 과자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사탕, 사과사탕 이런 것들을 주면은 조금 친구가 되는 게 쉬울 겁니다. 자, 일단은 잡아보죠. 오케이, 잡아. 음식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금방 잡았어. 자, 그리고 이렇게 잡고 나면은 또 여기 있던 요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잠시 가 있으면은 요괴가 금방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괴가 나올 텐데 곧. 오케이, 요괴가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나무를 탐색을 해주고 취소를 눌러주고 자, 그냥 확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때리멍 같은 경우는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나와줬죠? 자, 이번에는 음식을 먼저 주고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과사탕. 자, 이거를 주고 때려잡죠. 자, 때려. 뭐하는 거야? 때려, 너네. 오케이. 자, 때리멍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나무를 탐색했다가 다시 한번 잡았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은 뭐 금방 아! 때리멍이 아니야. 금방 친구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 번만 잡아보죠. 죽은 토끼. 너 말고. 너가 아니라고. 뜬금없이 친구가 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서 잠깐 몇 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요괴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때리멍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나와라.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을 탐색했다가 취소했다가 자, 다시 한번 탐색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때리멍이 경험치도 조금 많이 주는데요. 초반에 레벨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레벨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때리멍이 나와라. 야, 때리멍 어디 갔어? 설마 두 번 잡았다고 삐진 거 아니야? 진짜 삐졌나? 야, 소세지 주제 어디 간 거야? 진짜 없네? 아, 진짜 안 나와. 자. 야, 진짜 너 가버린 거 아니야? 어디에? 응? 자, 몇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싸울 때까지 해보죠. 잘 안 나오네. 원래는 이 정도로 안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운이 없나 봐요. 운이 없으면 연속해서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자, 그래도 뭐 이게 딱히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금방 돼요. 한 번 하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자, 오케이, 때리멍 잡아주죠. 자, 사과사탕을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잡아주죠. 자, 때려. 야, 때려, 빨리. 오늘따라 공격 속도가 느린 거야, 얘네들. 오케이. 자, 때리멍이 친구가 되어줄까요? 오케이, 때리멍이 금방 친구가 되어주네요. 자, 멍, 핫, 친구 할랭. 때리멍.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 요괴에 해방에 필요한 8번째 요괴 때리멍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레전드 요괴 또 해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레전드 요괴. 레전드 소환. 응가.
자, 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빨리 얻었는데요. 왜냐면 얘는 요기어치2에 있는 버스터즈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버스터즈 모드에서 운과가 엄청나게 좋은 요괴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터즈 모드를 또 플레이해 보려고 운과를 조금 일찍 얻어 봤습니다. 운과. 됐어. 이름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은 얻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운가라는 레전드 요괴도 얻어봤는데요. 어떤 요괴인지 또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운가. S랭크, 뭐 당연하죠. 레전드 요괴. 스킬, 적과 아군 모두의 요술 속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얘는 이제 버스터즈 모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운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구 찌르기. 뭘로 찌르는 걸까요? 운가니까 웅화로 찌르나? 필살 기술. 지겨운 지식 지옥. 저주의 파동으로 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준다. 혼란시키는 효과도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 그렇게 쓸만한 요괴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버스터즈 모드라는 거를 플레이할 때 제가 운과를 써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얻었으니까 제가 한번 파티에 넣고 플레이는 해보도록 하죠. 아무 요괴나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운가를 한번 써보죠. 운가의 필살기. 자, 간다. 레전드 요괴 운가. 오케이. 지금 레벨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데미지가 100이 넘게 나오네요. 오케이. 자, 버스터즈 모드에서 쓰는 거는 제가 운가를 다음에 또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죠. 야,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왜 친구가 되는 거야? 방랑도사는? 알았어. 친구 되자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은 레전드 요괴 운가를 얻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